이 이야기의 독자 대상층은 어떻게 되나요? 뭐 대충 10대, 20대 여성들이요. 근데 왜 남자 주인공이 170에 평범한 안경잡이인가요? 는 우동이즘. 남주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잘생기면 공감대 형성이 어렵잖아요. 이쁜 애가 잘생긴 애 사귀는 로맨스는 식상해요. 특이한 거알 거예요. 자, 우선 알아야 할건 로맨스 장르는 다른 장르랑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잘 만든 로맨스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스토리 바뀔 땐 우동이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만든 로맨스라는 게 뭘까요? 남주와 여주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잘 풀어낸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보고, 아, 나도 빨리 연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거나,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신박한 설정에 완성도 있는 남주, 여주의 이야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왜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또 잘난 척 하려다가 제가 다 맞추니까 할 말이 없나 보죠? 극혐, 꺼져버리렴. 안타깝지만 접근 방식이 틀렸습니다. 물론 완성도 있는 이야기, 신선한 설정, 다 좋지만 로맨스 장르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잘 만들어진 로맨스를 소비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야기가 끝나고 났을 때그 사람의 옆에 앉아 있던 연인이 오징어로 보이기 시작해야 성공한 로맨스라는 말입니다. 애인이 없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면 현실엔 저런 훈남훈녀는 없지. 썩어 빠진 세상. 역시 2D가 최고야. 혹은 역시 공유가 최고야. 이동욱, 아, 가. 아, 나도 아이유랑 사귀고 싶다. 가 되어야 성공한 로맨스라는 말입니다. 현실에선 채울 수 없는 판타지를 채워주는 게 로맨스 장르의 역할이라고 했죠. 즉, 다시 말해, 독자들이 작품 내 캐릭터를 짝사랑하게 만들라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모든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 바로 대상층이죠. 대상층을 좁히세요. 무조건 좁힐 수 있을 만큼 좁히고 또 좁히세요. 예를 들어 24살에서 25살로 넘어가는 여성 중에 직장을 가지고 있고 연애는 아직 한 번밖에 못 해본 치마를 좋아하지 않는 쇼컷 여성들이 대상층이에요. 정도까지 줄인다면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없을 정도로 잘하신 겁니다. 대상층을 명확하게 좁혀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할 말도 많고 중요한 파트라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잘 만든 로맨스가 되기 위해 필요한 1순위, 명확한 대상층. 공감대를 주면 드라마, 대리만족을 주면 로맨스, 웃음을 주면 코미디, 웃음과 함께 대리만족을 주면 로맨스 코미디, 웃음과 함께 공감대를 주면 코미디 드라마. 독자의 대상층은 내가 하려는 이야기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가진 이야기의 매력이 무엇인지 잘 구분하는 것 또한 작가의 실력에 속하는 영역일 겁니다. 이 실력을 높이는 방법은 늘 항상 말미에 말씀드리듯 많은 실패작을 쌓아보는 것일 테고요. 로맨스 하시려는 작가님들, 본인이 구상 중인 이야기가 진짜 로맨스인지 혹은 드라마인지 부디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즐거운 창작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